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핵가족화되고 개인화돼가고 있는 시대 흐름에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이나 대우가 예전 같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오늘을 계기로 한 번쯤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이런 추세에 나약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활약하는 어르신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석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구청에 있는 플러스 카페입니다. 플러스라는 의미처럼 어르신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노년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집안일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 좀 좋고요. 새로운 분 만나서 또 같이 일도 하고. 점심시간이면 커피를 찾는 손님이 몰려들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손님들에게 인기가 높은 만큼 하루 매출도 100만 원에 달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카페를 찾는 단골 손님도 늘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더 활력소를 갖고 일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손녀 손자처럼 너무 잘 챙겨주세요. 또 친근하게 잘해주시고 그런 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변영희 어르신은 작년부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미디어학과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되는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이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노인영화제에 첫 작품을 출품해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출품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탔는데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하여간 배우면 뭐든지 배우면 될 수 있다. 아, 할 수 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욕구가 높아지면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극반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소극장에서 실제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이상 보호받고 대접받길 거부한 어르신들이 스스로 사회에 뛰어들어 제2의 인생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불교계 복지시설도 이런 어르신들의 욕구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응하고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일. 사회는 물론 불교계도 더 활발하게 앞장서야겠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